마가서 5장 2절로부터 8절까지 2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첫 번째 2절 말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잠을 자고 있다. 그런데 마음은 깨어있다 라는 말씀을 해요. 분명히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즉 우리 예수님이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듣는 자로 되어져 있지만 마음은 깨어 있으나 잠은 자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을 자는 자. 성경에 보면은 잠을 자는 자와 죽은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잠을 자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잠을 잔다라는 것은 여기서 마음은 깨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에 향하여서 마음은 깨어져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그 생명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죠. 근데 왜 잠을 잔다고 표현해야 되어져 있느냐?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통 상태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가 잠자는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들이 밤이 깊어감에 졸며 잘새 이렇게 말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밤이 깊어감으로 그들이 다 졸며 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고 있고 밤이 깊어가고 있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밤이 깊어가니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이 온다 온다 온다. 우리 정말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이미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쳐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휴거가 임박해 있다라고까지 들려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이 시대는 더욱더 밤이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무너져 가고 있고 혼돈되어져 가고 있고 어떤 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분별이 안 갈 만큼 밤은 깊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조차도 지쳐져서 졸며 자는 자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졸며 자는 자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3절을 보면 옷을 벗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잘 때 옷을 벗고 잠자리에 누운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3절 말씀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내가 이미
죄의 옷은 벗었고 죄에 대해서는 발은 씻었고 깨끗함을 입은 자라고 생각하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안에서 이제 믿음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그 상태에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옷은 벗어버린 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한 심령이 되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2절 말씀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바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내 부들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 발은 씻겨져서 거룩함을 입은 믿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 안에 거하도록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자정하도록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는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간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회개한 심령으로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마음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혼은 잠자고 있는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마음은 깨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자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나의 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순전한 비둘기라고 말씀하세요. 더더군다나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직 완전하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하고 악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완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의 완전함 안에 들어갈 때에 나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어떤 능력이나 내 어떤 노력으로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완전해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기준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저 여우가 누구예요? 바로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제3일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태에서는 완전해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질 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해서 떠나가지느냐 하면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떠나가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강하게 결박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강한 자가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임하여야지만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서 내어 쫓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강한 권세로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여우들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결박하여서 쫓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권세가 임함으로 귀신들이 쫓아나고 병이 고쳐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포로 보여준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와 같은 일이 있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 일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서 병을 고쳐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완전한 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완전한 자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나의 완전한 자야. 이제 내 영이, 내 권세가, 내 영광이 너희 안에 완전히 들어갈 때에만 너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을 열어달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내 마음 문을 우리가 활짝 열면 그분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 안에 자정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은 깨어 일어나고 나는 하늘나라의 권세와 하늘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생명의 말씀에 더불어 먹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주님은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내 생각과 마음은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영은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가 옷을 벗었다고 생각하고 내 발은 씻었다고 생각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도 되어지지 않은 자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자, 완전한 자는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자, 밤에 이슬이 내리는 것이 민수기 11장 9절을 보면은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이슬이 있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머리에 이슬이 있는 것이 아 이스라엘의 진영에 밤에 내린 바로 이슬 바로 만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자,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이 이슬, 이것은 주의 이슬이라는 거예요. 빛난 이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난 이슬은 바로 이 새벽에 내린 이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밤 이슬에, 그 머리에 젖어 있다. 예수님이 이 어둠, 이 밤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하면 우리를 내어놓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이 땅에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는 이 이슬, 너희들이 살아나도록, 너희들에게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를 내어놓도록 주신 이슬, 밤이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밤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밤에, 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이 밤에 우리가 단 하나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그 이슬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좌정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자가 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랑하는 자가 그 예수님이 문틈으로 손을 내어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를 두들기고 두들기고 두들기면서 그 손을 내밀 때 그 마음이 동화해서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문을 연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을 열 때 그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어떻게 내가 문을 열어줬냐? 바로 예수님의 그 손에서 찔리시고 그 손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그 문빗장에, 그 몰약의 집이 그 내 손가락에 묻어졌기 때문에 그 피가 내 마음 문을 열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듣는 귀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내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문을 열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자가 되어졌을 때 내 마음에 무엇이 묻어졌냐? 내 마음의 문에 바로 십자가의 몰약의 집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피가 묻어져서 문을 연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문을 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노임을 받은 자가 되어진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자로, 예수님의 누이로, 예수님의 비둘기로 주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 문빗장에 떨어지는 자가 되어져 있습니까? 참으로 주님 안에서 이러한 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님 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데,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문은 열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을 열었지만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두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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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몰약에 집을 묻혀주고 그리고 문을 열도록 기다렸는데 막상 문을 열 때 예수님은 그곳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몰약에 집을 떨어뜨리고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들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인들에게 가신 걸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두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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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하여 오시고 말하여 오시고 말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찾아도 찾지 못하고 만나고자 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갔어요?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찾아냄이 되어지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야.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고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뜻은 물론 예루살렘에게 나타나셨고 예루살렘에게 말하여 왔지만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고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하셨느냐 하면 7절 말씀 성안을 순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소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옷이 벗겨지는 자가 되어졌고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땅은 패망하게 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다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서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겉옷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벗겨져 버리고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되어졌고 그들의 죄는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역사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행위로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분명하게 알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어떤 행위로 율법으로 어떤 교회에서 열심으로 아니면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아닌 것으로 드러내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떤 심령이 되어지냐 하면 열심으로 행위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했는데도 그 심령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갈급함을 그 안에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라고 말해요. 그들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심령의 이 간절함, 이 메마름, 이 갈급함 이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영으로 깨어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갈급함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그를 만나고자 해도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를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하고 도대체 내 심령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내 의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한 옷은 어디로 가는지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모습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적으로 예루살렘
말씀으로 얘기하고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요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옷을 벗겨진 상태고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다가 결국은 의의 옷은 벗겨진 상태요 심령은 메마르고 갈급한 상태로 되어져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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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러한 심령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피에 복음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왜 내 심령 안에는 이러한 주님을 온전히 만난 풍요가 없느냐?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지 못한 상태, 내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으로 주장되어지지 못한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완전한 연합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완전한 합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합궁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앙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의 완전함으로 완전함을 입은 자인가? 정말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져 있는 상태인가? 그 말씀이 날마다 나를 지배하여져서 주님 안에서 내 영이 늘 그 꼴을 들어가며 먹고 나오면 먹고 풍성한 상태인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을 돌아보시고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늘 풍요가 넘치는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옷이 벗겨진 자는 되어져 있지 않은가?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이에요. 그 라오디아 교회가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옷이 벗겨져 있다고.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옷을 입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여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나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못한 상태, 그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불러도 예수님이 듣지 못하여서 그는 물러가 버리고 그가 말할 때 혼이 나갔고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주님과 교통하시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